저희가 이제 땀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전모를 쓰면은 여기 안에 내피 있죠. 주문할 때 내피를 하나도 주문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도 주문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거 땀 묻잖아요. 그러면 이것만 걷어내고 새로 깔아가지고 쓰면은 깔끔하니까 마치 티셔츠 갈아입듯이 깔끔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내피도 추가로 두세 개 정도 더 구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하나 더, 슬리퍼도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 편해요. 뭐 슬리퍼 신고 운전하라 이건 아니고요. 뭐 간혹 이제 잠깐 뭐 상차나 하차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, 여름에 혹은 좀 편하게 입고 싶은데 막 신발 신고 양말 신고 발도 막 계속 오랫동안 신발 신고 있으면은 숨을 못 쉬잖아요. 그럴 때 그냥 잠깐 뭐 슬리퍼 신고 휴게소 갔다 올 수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슬리퍼도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 좋아요.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이 트럭이 캠핑카가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차에도 잔 적은 없는데 차에 베개도 있어요. 이제 잠깐 낮잠 취침할 때 이제 좌석 뒤로 꺾고 목베개 하고 뭐 그렇습니다. 그리고 항상 이제 운전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정수기라든가 이런 게 있지가 않잖아요. 생수 같은 거 한 묶음 그냥 통째로 사셔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려요. 물이라도 자주 드셔야지 또 건강에 좋고 하니까 우리 화물인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이제 갓바다이라고 하는 거예요. 이 갓바다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왜 다냐? 이 위에다가 이제 물건을 뭐 올릴 수가 있어요. 이 방수천을 접어서 올려서 고정할 수도 있고, 아니면 필요한 물건을 그물망을 해서 올려서 고정할 수도 있고,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, 원래는. 근데 한 가지의 용도가 더 있어요. 이거는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. 보통 저희가 이제 화물하다 보면은 호루가 있긴 하지만 높은 짐을 실었을 때는 여기 캡 위에 올라가서 방수천을 피고 그물망 피고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럼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. 근데 만약에 이 갓바다이가 없잖아요. 갓바다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, 이 갓바다이가 없으면 그냥 쌩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캡을 그냥 밟아요. 그럼 그냥 밟으면은 그냥 밟으면 뭐 어때 할 수 있는데, 그냥 밟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이게 잘 찌그러져요. 무슨 말이냐면은, 천장이 이렇게 있잖아요. 천장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. 천장이 제가 밟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찌그러집니다. 진짜로요. 이렇게 찌그러져요. 그래서 이 갓바다이가 있으면 이거를 밟고 올라가서 하면은 이 천장이 찌그러질 일이 없습니다. 이거 계속 밟다 보면 언젠가 움푹 또 들어가겠죠. 저도 이게 프레임이 이렇게 약한 줄 몰랐어요. 근데 가로 보면 진짜 이거 꽤 찌그러지신 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선택사항인데요. 내가 지하 주차장을 들어갈 거고, 내가 현대 포터를 탈 거고, 지하 주차장을 들어갈 거고, 2m 이하로 들어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안 다시면 돼요. 안 달면 돼요. 안 달아도 그냥 들어가실 수 있고, 그 대신 이제 여기 위에 올라가서 밟을 때 이게 찌그러지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2m 이하 지하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냥 내 차가 안 찌그러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단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물건을 고정하고 다니진 않아요. 그냥 위에 밟는 용도, 혹은 뭐 추가로 물건이 많을 때는 뭐 묶을 수도 있겠죠. 어쨌든 요거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뭐 정답은 없습니다. 뭐든지 뭐 정석은 있을 수 있죠. 근데 각자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. 그 많은 분들이 하시는 그 분야가 좀 다르면은 그 중에서 취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나는 지하주차장이 우선이다. 나는 내 차가 우선이다. 뭐 지하주차장 들어가면 더 오더를 더 잡을 수 있다는 뭐 장점이 있겠죠. 그래서 간혹 24시 오더에 보면 갓바다이 없는 차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. 2m 이하. 제 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호루를 달아서 그런 건데, 호루를 달기 전에는 이 높이가 2.1m예요. 그러니까 2.1m 지하주차장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지금은 이제 호루를 단 이상 2.2m 정도 지하주차장밖에 못 들어갑니다. 그 말은 즉슨 보통 지하주차장은 2.2m가 없어요. 2m 아니면 2.1m 아니면 2.3m, 2.5m, 2.7m 이런 식으로 갑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2.1m를 못 들어가요. 근데 이제 이 호루를 눕히면 들어갈 수 있어요. 근데 눕히면은 온전히 그 짐을 다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간을 다 활용할 수가 없죠. 얘를 눕힌 만큼 짐을 많이 적지를 못하니까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허접한 제 차 안을 한번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아, 차 안이 좀 더러워도 양해 부탁드려요. 네. 장시간 운전을 위한 리무진 시트입니다. 네. 저는 제 와이프도 한 번씩 태우고 다니고, 그리고 제가 또 허리가 안 좋은 편이라서, 처음에 이거 차를 받았을 때, 너무 시트가 딱딱하더라고요. 진짜. 등이 베길 정도 너무 심해가지고, 저 같은 경우는 리무진 시트 무조건 씁니다. 여기다 이제 통풍까지 달았어요. 통풍. 이 통풍 옵션까지 추가하니까 얼마였더라? 이거 양쪽 자리 다 해가지고 통풍 시트까지 해가지고 100만원 들었습니다. 뭐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남에 했던 업체 추천드릴게요. 사장님 잘해주시거든요. 비 오는 날 아 이게 뭐예요 하실 수 있어요. 이거 보시면 엑셀에는 안 달려있죠. 엑셀에는 안 달려있어요. 근데 제가 클러치랑 이 브레이크에다가 이걸 해놓은 이유가 비 오는 날에 발을 대는 순간 이렇게 미끄러집니다. 이렇게 미끄러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, 예를 들어서 앞에, 만약에 앞에 차라도 가까이 있다 하면은 그냥 쿵 하고 밟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신발이 너무 미끄러져서 그냥 쿡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저거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은 논슬립 페달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. 저거 꼭 다시는 거 추천드려요. 비 오는 날 진짜 미끄러워가지고 슉 하고 그냥 발이 그냥 훌러덩 빠져버립니다. 그럼 진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발이 미끄러질 수도 있고, 클러치를 밟아야 될 때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뭐 1톤 오토 같은 경우는 클러치가 없지만은 어쨌든 브레이크는 밟으니까 좀 안전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이거 하면은 바닥이 껄끄럽기 때문에 절대 미끄럽질 않습니다. 요즘 코로나가 심하기 때문에 항상 메모하고 오고 하면 좀 손세정제 합니다. 왜냐면 집에 애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, 괜히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증상이 없으면 당연히 증상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딴 데서 이제 볼펜으로 다른 사람이 쓰던 거 하고 나면은 꼭 손세정제를 합니다. 아기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뭐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요.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걸렸다가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. 열이 안 떨어져가지고 열이 2주 동안 38-9도였어요 진짜 고열에 시달려가지고 참 힘들었죠. 그때 한 달 반을 격리당했죠. 진짜 코로나 그 델타 변이 한참 심하던 때 격리당해가지고, 와이프 애기 교차 감염 돼가지고 괜히 보건소 가서 또 진료 받고, 이제 증상이 없었으니까 확인 받으려다가 바이러스 그 잔재가 남아있잖아요, 찌꺼기가. 그러니까 또 양성 나온 거예요. 그래서 또 격리하래요. 그래가지고 진짜 한 달 반 동안 격리를 했습니다. 진짜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는데, 아무튼 빨리 코로나도 종식이 돼야죠. 핸드폰 거치대 무선 충전으로 꼭 하시길 추천드려요. 딱 대면 열리고, 이게 좋은 게 센서가 있어서 문이 열리죠? 닫히죠? 얘도요. 근데 그 수동으로 제가 이렇게 고정하고 하는 걸 써봤는데 막 급할 때 막 핸드폰을 막 빼고 하다 보니까 부러져 버렸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냥 돈 몇만원 주고 좋은 거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. 아, 그리고 딱 한 가지 팁 더 있습니다. 오래 쓰시는 방법이에요. 이게 화물차는 울퉁불퉁한 길도 많이 다니잖아요. 다니다 보면은 이게 거치대가 흔들립니다. 흔들리다 보면 어쨌든 이게 마모가 되다 보면 약해져요. 나중에 이게 고개를 푹 숙입니다. 이렇게 죽어요. 죽어가지고 그게 세워도 고정이 안 돼요.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없어요. 콜도. 그래서 아, 이거 어떻게 오래 쓰지 하다 보니까 생각한 방법이,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 이런 거 끼워놨어요. 여기는 스펀지. 근데 끼워놓으면 이게 이제 좀 막아줘요, 이 흔들림을. 이게 부담스럽지 않게. 그래가지고 훨씬 더 오래 쓰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하나 해먹었어요. 하나 해먹어가지고 헐렁해져서 버리고 지금 이제 나름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차 안이 지금 적재 공간이 굉장히 좁다 보니까 여기 천장에도 무언가 수납 공간을 좀 만들 예정이고요. 뭐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거 하다못해 그냥 이런 거 붙이는 거라도 해가지고 다양한 물건들을 좀 가지고 다닐 수 있게, 화물차는 수납 공간이 많아야 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표준 캡 같은 거는 좀 진짜 비추인 게, 이게 새빨에 실을 수 있고 일만 한다고 하고 장거리 안 하신다면 추천드리는데, 이 적재 공간이 없어요. 지금 이만큼 있어도 솔직히 이것도 넓은 공간은 아닌데 이것마저 없어버리면은 이 공간에서 끝나버리거든요. 뭐 짐을 언제나 여기다 놓고 다니거나 뒤에다가 싣고 다녀야 되는데 되게 불편하실 거고. 근데 나는 그냥 일 빨리 끝내고 일에 집중하고 그냥 새빨에 싣고 3400짜리 적재함 해가지고 그냥 나는 표준캡이 좋다 하시면 표준캡 타시면 되고. 아, 나는 불편한 건 진짜 싫다.
내 공간 뒤로 최소한 좌석은 눕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, 장거리 하실 분들은 킹캡으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그 비가 오거나 뭐 이제 겨울 이제 가을에서 뭐 겨울로 넘어가거나 할 때 보면 차에 이렇게 서리가 끼고 하잖아요. 물기가 있고 아침에 나가면은 적재함에 물기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박스 짐을 온전히 그냥 적재함에다 통으로 실는다 할 때는 그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불편하잖아요. 물론 이제 제가 갖고 다니는 팔레트 위에다 박스를 올려주셔도 됩니다. 근데 뭐 박스량이 많거나 하면은 바닥에 물기를 제거해야 되는데, 그래서 요런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 물기 제거제예요. 이거 유리 다이소에 가도 있고 대형마트 같은 데 가도 있고 해요. 이걸로 해가지고 이 적재함을 싹싹 긁어내면은 물기가 제거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요런 거 뭐 흑세사도 상관없고 집에서 쓰시던 수건도 상관없어요. 요런 수건 하나 갖고 다니면은 요걸로 이제 적재함 한번 쏙 닦아주면은 물기 싹 제거되죠. 그래서 요것도 은근히 진짜 필요한 아이템들입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차를 이제 새로 뽑으시거나 아니면은 중고차를 뽑았는데 적재함에 이제 안골대라고 하는 저 부분에 보통 파이프 같은 거를 걸쳐서 대포 쏜다고 해요. 대포처럼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. 근데 저 부분이 쇠랑 맞다 보니까 미끌미끌 거려요. 파이프도 쇠고 저 안골대도 쇠다 보니까 이게 미끌미끌 거립니다. 근데 이런 고무 같은 거를 저기다가 끼워가지고 장착하면은 이 고무 위에서는 파이프가 미끌거리지가 않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원래 이거 달았다가 지금 호루 때문에 뗐어요. 어쩔 수 없이 뗐는데, 호루를 안 사용하실 분들은 이런 거 설치하시는 거 추천드려요. 이 안골대가 어디냐면은 여기를 안골대라 그래요. 여기 있죠. 여기 이 위에, 이 위에를 안골대라고 합니다. 그래서 보통 통상 대포를 쏜다 하면은 어떤 모양새냐면은, 자, 이런 파이프가 있다고 치면은 파이프를 여기다 이렇게 걸치잖아요. 만약 호루가 없다 치면 이렇게 걸쳐요. 이게 걸치는데 이게 쎄고 이 안골대도 쎄잖아요. 이 안골대도 쎄다 보니까 미끌미끌 거리고 고정이 딱 안 됩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고무, 이런 이제 고무 같은 거 하나 대주시면은 미끌거리지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가 있죠. 이런 얇은 이불 좀 가지고 다니시면은 되게 좋아요. 물건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가구를 덮을 때 쓸 수 있는데, 저는 원래 이거 두 개 가지고 다녔는데 예전에 이제 일하다가 새끼 고양이를 한번 도로에서 구조한 적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안성 공도에 있는 그 업체에 갔다가 물건 내려주는데 마침 거기 사장님이 고양이를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거기 창고에서 키워주신다고 해가지고 그 이불이랑 같이 드렸어요. 그때 이불은 좀 깨끗했거든요. 뿅망치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요. 이것도 개인 스타일의 차에 따라 다른데, 저 같은 경우는 이 차 테두리에 보시면 이런 작업을 해놨죠. 이 작업을 할 때 쓰는 거예요. 이거 인터넷에서 주문하면은 그게 안 비싸요.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때려주면은 작업이 간단하거든요. 그러면 이쪽에 이제 이 모서리 쪽에 혹시라도 긁히거나 칠이 벗겨졌을 때 그런 상황들을 얘가 이제 막아주는 거죠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놨어요. 간혹 보시면 뭐 빨간색이든 뭐 예쁜 색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죠. 뭐 승용차에도 하시기도 하고요. 자,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저를 괴롭혔던 이 방수천. 와, 1톤도 이 정도인데 대형차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. 이게 덮으실 때 대형차 타시는 분들 존경합니다. 이거 이렇게 한 번씩 펼쳐보면 좋은 게, 내 방수천에 어디 문제가 없나, 물 새는 곳이 없나 한번 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.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쓰고 접고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자, 제가 이제 방수천을 펼쳐보았습니다. 이거 앞뒤를 어떻게 구분하냐 헷갈린다 하실 수 있어요. 아,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. 이 머리 부분이에요. 머리 부분, 이 헤드 부분에는 이렇게 구멍이 세 개가 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좌우측으로 해서 우측 좌측 날개 이렇게 되겠죠. 쭉 꼬리 부분까지 오면은 꼬리 부분에는 저런 부분이 없습니다. 저 부분이 저 안골대 부분으로 올라가는 거죠. 앞줄이 달려 있어요. 이렇게 조일 수 있게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귀찮아서 그냥 잘라버렸거든요. 안 써가지고. 그냥 개인 취향입니다. 처음에 방수천을 사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고무줄 있죠. 고무줄.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일정한 길이로 잘라가지고 다셔야 돼요. 이렇게 묶어야 돼요. 하나하나. 여기도 보면 그렇고, 여기도 보면 그렇고 있죠.
지금 이렇게 보다 보면은 구멍이 빈 부분이 있어요. 여기가 왜 비었냐? 아, 끊어졌다는 겁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네요. 아주 허접하게나마 찢어졌던 부분을 테이프로 이렇게 땜칠한 흔적이 있습니다. 이거 이제 다시 해야죠. 테이프 다 헐거워졌으니까.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메꾸면서 이 갑바천의 상체를 보는 겁니다. 자자자자자자 쭉쭉쭉쭉쭉쭉쭉 재볼까? 거지만 이 길이가 180cm 나오는 거. 아 180cm래 180cm? 너무 짧은데 이상하네 길이가. 오? 아하 이 180은 말이 안되지. 다시 정정할게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지금 아까 밥을 먹고 배고프니까 집중력이 떨어졌나봐요. 460cm 정도 나옵니다. 이쪽이 46 4m 6, 4.6m 정도 나오고요. 이쪽이 38 정도 나오네요. 38 3.8m. 이 방수천을 쓰시면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이렇게 펼쳐놓고 말려주셔야 됩니다. 물이 계속 고여있고 하면은 뭐 썩기 마련이죠. 악취도 나고요. 근데 우리는 어쨌든 매일매일 새로운 제품을 싫어하고 하기 때문에 햇빛에 말려놓거나 좀 펼쳐놓거나. 저 같은 경우 비가 온다면은 이 적재함 안에다가 이거를 대충 대강 펴놓고 그 위에 그물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펼쳐가지고 안 삐져나오게 구멍망을 쫙 깔아줍니다. 이렇게 축구골대처럼 안 나가게. 그 다음에 이제 달리면은 달리는 동안 싹 말라요. 뭐 해 뜬 날이면 무조건 마릅니다. 자, 방수천 접는 법. 이렇게 정리하셔서 갖고 다니시면 돼요. 그래서 안골대 위에 올려놓고 위에서 반대 방향이죠. 꼬리 방향으로 짜라라라 하면은 밑으로 침 밑으로 쫙 펴집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펴가지고 갑바천 치시는 거예요. 접는 방법은 간단해요. 이게 갑바천이라 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겹 또 한 겹 또 한 겹 또 한 겹 모아주고 김밥으로 말듯이 말듯이 머리 방향으로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. 21분도 찍을 수 있다. 이쪽 길이는 대략 4m 나옵니다. 4m. 일단 제가 쟀을 때는 4m 85가 나오는데 그물망이 늘어났다 말았다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은 뭐 우리 제가 저보다 훨씬 오래 하시고 잔뼈가 훨씬 굵고 잔뼈가 굵다 못해 강초로 변해서 터미네이터가 되신 우리 대선배님들 보라고 올린 영상은 아니고요. 이제 화물에 이제 입문하시는데 잘 이쪽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